네, 프로게이머들의 무차별 배틀넷 공격 제2부가 시작됐습니다. 스타 페널티. 네, 1부에는 거의 전승이었어요. 네, 완벽했습니다. 예, 완벽했습니다. 뭐 네. 경기가 너무 긴장된다는 얘기죠? 예. 긴장된다는 게 다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거짓말쟁이네요, 이제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하게 산다더니. 네. 왜 착하게 산다고 그러시고 다 거짓말 하시나요?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위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약간 기대라도 했었는데, 네. 저에게 위기감을 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또 시청자분들이 오늘... 잘못을 하셨다. 네. 네. 좀 책임전가요? 책임전가. 네. 좀 약간 좀 기대 이하의 실력들을 많이 좀 보여주셨다. 네. 여러분들 좀 발끈하셔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예.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웃자고 이... 하는 얘기고요. 네, 자, 김윤중 선수와 함께 네. 또 2부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2부 자, 순서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야죠. 예. 자, 2부 순서는요. 네, 2부 순서는 팬과의 대결, 팬과 함께 팀플레이, 아마 고소와의 대결 그리고 이제 공방 1대1 이렇게 네 가지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코너 팬과의 대결을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김윤중 선수가 사연을 직접 네. 읽어주세요. 네, 어떤 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프로리그 STX 경기를 빠짐없이 보는 팬입니다. 네. 가끔씩 보면 STX 팀이 지고 있을 때 김윤중 선수가 출전하여 분위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고 어느새 김윤중 선수 팬이 됐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개인 리그에서 프로리그만큼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파이팅. 네. 네. 야, 이름이 예 고문기 씨. 고문기 씨. 예. 야, 뭐 이분은 예 확실하게 김윤중 선수를 이제 잘 알고 예. 정말 팬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왜 이렇게 웃으셨죠? 네. 아, 뭐,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네. 잘. 아니, 아니 프로게이머 발음이 뭐가 지금? 아, 누가 지금 그런 소리 했어요? 누가 혀로 컨트롤하니까? 네. 혀커는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게이머. 그렇습니다. 네, 손으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손으로 하는 그럼요. 건데, 뭐, 혀가 짧든, 뭐, 혀가 30cm 네. 길든, 뭐, 네.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고요. 저희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겠지만, 네. 예, 김윤중 선수는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방 네. 만들어 주시고요. 자, 네. 랩은, 그렇죠. 네. 예, 방 채널 두 개 닫아 주시고요. 네. 자, 들어오시면 예. 고문기 씨와 함께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중 선수의 이제 그 프로리그를 자주 보는 김윤중 선수의 팬분이시라고 그러는데. 네. 예. 오, 승률 예. 좋네요. 네, 승률도 좋고. 와. 아, 이게 진짜 승률이시면 네, 되게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가짜 승률은 없죠. 그래요. 진짜 승률이죠. 네. 예, 팬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기록도 있었어요. 그럼요. 네. 네. 박세정 선수. 아, 그러니까, 예, 정말 뭐. 예. 그렇죠. 예. 네. 네. 참.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시작하세요. 저희가 이제 기억력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 기억합니다. 만약에 네. 이제 오늘 김윤중 선수가 이제 팬과의 대결에서 패배를 한다. 그럼 내일부터 출발해서 이제 베네더테 끝날 때까지. 그럼요. 김윤중 선수가 베네더테에게서 이제 팬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선수로 이름이 기록이 될 겁니다. 네. 네. 조일장 선수도 이제 나올 예정인데. 네. 네. 그 선수 나올 때 이제 저희가 또 김윤중 선수의 어떤 패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잘하시면 되죠, 뭐. 네. 네. 지금처럼, 1부 때처럼 잘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네. 네. 승률도 좋으시고. 그럼요. 예, 게임도 잘 하시는 이런 그 분이신 것 같은데, 김윤중 선수의 예, 팬이라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STX 소울팀의 전체 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들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김윤중 선수가 이제 주장이고, 예. 그리고 이제 대표하는 이런 선수이다 보니까, 네. 이 팬과의 대결을 또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주장은 자신이 이제 하고 싶어서 하신 건가요? 나 달라. 내 주장 잘할 수 있다. 이건가요? 아니면. 아, 그런 팀에서 이렇게 네. 네. 주장 깡이다 너가. 네, 뭐 그런 네. 식으로. 근데 굳이 이제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네, 저도 뭐 자신이 있었고. 네. 내심 좀 기대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쯤이면 나한테 주장을 하면 돌아왔겠지. 그런 기대보다는 네. 저는 근데 저를 아니 저는 아예 예상치도 못했어요. 네. 생각을 못했고. 조금의 뉘앙스도 이제 주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네. 네. 너무 갑작스러워. 들은 얘기랑 좀 많이 달라요. 네. 아 근데 뭐 아무튼 지금 주장이 됐는데 네. 되게 뭐 선수를 대하는 입장도 되게 많이 달라졌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감도 좀 예, 그쵸 예, 네 그렇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달라져가지고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제 본인이 또 성적이 많이 잘 안 나올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또 다른 쪽으로 많이 그쵸.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네. 써야 되고요 또 네, 네. 그 주장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또, 또 게임을 또 열심히 하면서 또 그러려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네. 네, 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윤중 선수가 주장되고 나서 팀이 또 잘 됐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치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만은 뭐 시즌 중에서 안 된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예, 확실히 좀 김민중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이 주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더 네. 많이 도와주던가요? 네. 팀원들 중에서 말도 잘 듣고 뭐. 아무래도 네. 유난히 형이 형인데. 네. 네. 오, 예. 제가 말할 때 네. 그래도 좀 많이 힘을 실어 줍니까? 많이 힘이라기보단 적당히 네, 적당히 네. 적당히 네, 적당히 실어. 그냥 유난히 형도 그게 어디예요? 예. 그런 스타일은 네. 아니에요. 아. 자기만의 생각도 강하고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네. 많이 지지를 그래도 네.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네. 그래도 이제 만족할 만한 예, 만족할 만큼 이제 지지를 해준다라는 얘기인가요? 그죠? 네, 유난히 형이 아무래도 저희 팀에 나이는 어린데 그래도 맏형이잖아요. 네. 저희 팀이 워낙 어리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두 번째고 네. 두 번째로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유난히 형한테밖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희 동생들도 너무 어리고 네. 그래서 유난히 형밖에 없죠 뭐 저한테. 팀의 최고참 김유란 선수가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다른 뭐 선수들도 그렇고 뭐 되게 수월하게 운영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워낙 안기 드는 사람도 없고. 네. 아니 최고 형이 다 따라주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또 유난 형이 워낙 좀 막 무섭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부드럽죠 또 그 선수. 엄청 네. 엄청 착해가지고. 네. 밑에 선수들이 뭐 저도 귀여울 때도 있고. 그렇죠. 뭐. 네. 그럼요. 네. 네. 또 뭐 프로들 간에 아마 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의견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또 잘 풀어가라고 주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한참 혈기 왕성한 때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그럼요. 예, 성격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나이 많은 이제 고참과 주장 선수들이 예, 잘 조율을 선수 내에서 해줘야 예, 팀이 원활하게 또 잘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그러면서 네. 친해지는 거고요. 뭐 네. 사랑도 마찬가지고. 팀 내에서 네. 가장 친한 선수가 누군가요? 팀 내에서 김유란 선수인가요? 네, 유난이 형이랑도 친하고 네. 지금 저희 대근이랑도 친하고 김대근 선수, 김대근 선수. 근데 거의 다 친한 것 같아요. 다 고만고만하게 다 친한 것 같다. 네, 네 저는 만족할 다, 만한 정도로 친하다. 애들이 워낙 다 착해가지고. 네. 친구는 누가 있어요? 친구? 친구는 네. 구현이 있고 일장이 있고. 네. 친구가 누구 있지? 뭐 예. 그렇게 있는 거 동생이랑 더 친한 스타일이신가 봐요. 친구보다는. 네, 동생들도 워낙 저를 편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네. 다 허물없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네. 저희 팀 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최고죠. 네. 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네. 확실하게 이제 실력이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주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예. 자. 저한테 묻는다고 하셨는데 이 성춘 씨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성춘 쇼에서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김윤중 선수가 나온 배너 어택이기 때문에 김윤중 선수의 궁금하신 점들을 물어봤습니다. IQ 몇이냐고. 네. IQ 혹시 아시나요? 제 IQ요? 네. 아, 중학교 때 쟀는데 109가 나왔다. 109. 109요? 네, 109요? 평균입니다. 네. 평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마음, 평균입니다. 네, 그렇죠. 네. 마음은 착할 수는 있겠지만 109. 109면은 예. 백구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냥 제 머리가 이런가 보다 하고. 아니요, 네. 그게 나쁜 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균치입니다, 대한민국에. 네. 예. 그럼요. 네. 100만 넘으면 네. 되죠. 예. 네,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아니, 머리가 나쁘고 너무 웃으시는 제가 없으면 게임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네. 승부의 세계에서 게임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센스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뭐. 네. 잘못 나온 걸 거예요, 그거. 네. 네. 저는 처음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네. 아, 생활하다 보니까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니요, 그게 평균이라니까요. 대한민국의 평균이 이제 아, 100에서 100 사이, 110 사이가 이제 평균이고요. 중학교 때 제 친구는 IQ가 네, 높은 편이죠? 중학교 때 친구는 아닌가요? 아, 중학교 때는 뭐 예, 네. 대부분 그 정도 나오고 네. 네. 예, 반에서 이제 아마 한 중위권 그리고 중위권 정도 하는 교육이 네. 아마 110 정도, 114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중학교 때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84가 나왔어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아,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지금은 뭐 잘 살고 있잖아요. 장가 가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아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버스 회사의 중역으로 이런 그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제 그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에 아, 버스 회사의 그 중역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네. 그래갖고 이제 뭐 IQ 중요한 네. 게 아니라는 거 네. 돌고래 IQ라고 그 친구를 네. 무지하게 놀렸던 돌고래가 한100 되잖아요 100 가까이 한90 가까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네, 침팬츠랑 오랑우탄님은 네. 저기 네. 네. 비슷하다고. 저도 아이코 비슷한 것 같아요, 김민준 선수랑. 44랑요? 아니, 네. 김민준 선수랑 비슷해요. 아, 재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그럼 누구나 네. 다 재잖아요. 중학교 때 네. 거의 네. 다 의무적으로 비슷해요. 뭐 100이나 130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 비슷합니다. 아, 130이세요? 네. 아니요, 전 제가 130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자, 김윤중 선수 이마가 정말 이쁘신데 어? 이마가 지금 제 이마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쁘신데 예. 이쁘시다고 알고 있는데 아, 넓은, 넓은 이마 뭐 세레머니로 보여주실 수가 있는지 네. 아, 제가 살면서 네. 이마 미남이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이마를 네. 잘 안 까거든. 왜냐면 너무 네. 진짜 아, 얼굴이 가뜩이나 큰데 네. 아, 이마가 좀 넓어. 이마가 아니 그냥 이마가 얼굴이랑 똑같아요 크기랑. 아, 제가 이마가 넓으면 까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마가 넓으면 또 착 네. 인심이 좋다 이런 네. 네. 얘기가 있어서. 어, 저기 또 우리 이마 네. 넓은. 이마 저분은 저기 네. 추천적인 이런 것 때문에. 네. 아니 이만하면 저를 예. 저보다 넓은 사람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저 여기 현장에 한번 있어요. 그 배틀 한번 붙어보실래요? 네, 저는 네. 이마 배틀. 네, 이마 배틀 한번 갈까요? 아, 그렇게 넓으신가요? 이마 배틀 진짜 아유, 대탐관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예 대사관 같고요. 집에서 그 이마를 좁혀보겠다고 무슨 빗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샴푸도 네네. 무슨 약도 먹더라고 이마를 좁혀보겠다고. 항상 이마 가리개를 쓰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모자를 패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마를 가리려고 쓰시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마에 아주 예, 이마만큼은 안 진다. 네. 네. 이마 보험도 하나 들어갔고요. 네, 예. 네. 이마계의 거의 이제 뭐 택백리스상급이죠. 그럼요. 네. 네. 그럼 우리 김민준 선수가 이마를 한번 공개해 주실 수가 있는지 팬분들을 위해서. 아니 뭐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건 뭐 컴플렉스니까요. 네. 그건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그 계신 분이랑 네, 이마 배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내일? 오후 2시 생방송 진행이 되는 베네오텍에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제 이마를요? 아니, 이마에 대한 결과. 결과. 아, 이마를 아. 보여드린다는 게 아니라. 저희 네. 제작진 쪽에서는 자신 있거든요. 김민중 선수가 아무리 넓다 하되. 아, 네. 진짜요? 예. 지금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마에 대해서만큼 자부심이 있는 선수, 저희 선수가 아니라 작가인데. 예. 네.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프라이드를 건, 예. 네. 프라이드를 건드렸습니다. 발끈하셨어요, 지금. 만약에 저보다 넓으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네.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윈윈 하는 거네요. 네, 저도 약간 이마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한 번도 머리를 내린 적이 없어요. 게임 어때 이후로. 네, 저도 아, 약간 좀 그렇거든요. 머리를 이마. 올린 적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머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예, 예. 내린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하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해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아, 하늘 아래 그냥 산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이제 그 하늘 같은 존재, 이마계의 하늘 같은 존재가 네. 예, 같이 이제 스튜디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확인해보고 결과를 말씀해드리도록 그렇죠. 하고요. 네. 하여튼 뭐 e스포츠계에 큰 이마가 둘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한번 저희가 자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떤 그 한산의 호랑이가 네. 한산의 호랑이가 둘일 수 없듯이 예, 둘일 네. 둘일 수 없듯이라는 네. 그 옛날 그 테켄 크래쉬에서 박상현 캐스터가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예, 오프닝 멘트로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 한산의 호랑이가 둘일 수 없듯이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밥상위의 정의로가 둘일 수 없듯이 뭐 이런 예, 이야기도 있고요. 그럼요. 네. 네. 그것도 이마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네. 뒤로 쫓겨가는 느낌인데요. 이분이 히드라 무지하게 모으셨습니다. 잘하시는 분이죠? 오, 네. 아까 승률이 되게 높으셨던 분이라. 예. 예, 리버가 있어서. 네, 다행히 일단 템플러가 나오기 직전이고요. 자, 아직은 스톰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리버를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아, 질러이고 여기 컨트롤 안 돼요. 여기만 막으면 될 것 같은데요. 스톰 언제 되나요? 스톰은 아직 뭐. 스톰이 질 것 같은데요? 이거를 뺀 게 이게 잠깐만 스톰! 템플러 죽어요! 아니 펜과의 대결인데 무슨 저격수가 들어왔어요? 네. 잘못 들어왔나요? 저희 잠깐만 아, 미겼네요. 네 펜과의 대결과 아마추어 공수전이 이게 바뀌었나요? 잠깐만 아, 잠깐만 작가의 심술인가요?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밀렸어요 네. 그대로 밀렸는데요. 야. 이게 스톰이 여기서 두 발이죠. 네, 여기서 근데 이분도 뚫어야 돼요. 예, 근데 아니 히드라가 네. 12시에서 지금 피해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아, 그랬나요? 12시에 타격 네, 좀 줬나요? 예, 질럿이 아까 달렸을 때
드론이 약간 도망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드론 도망간 거랑 히드라가 네. 어느 정도 나오는 거랑은 또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오브로드를 많이 잡으면은 인구수가 막혀서 더 못 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크 나왔고요. 예. 다행히 다크 아~ 피했어요! 아, 피했어요! 아, 이런 헛발이 나오나요? 야, 김중 선수의 그리고 히드라 계속 나오잖아요. 네. 예. 저는 이게 앞마당이 안 날라간 상태에서 얼추 맞고 만약 12시 다크 컨트롤러가 넥서스가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다크템 넥서스 대 깨졌네요. 와 장난이 아니신데요 이분이. 그 순간 타이밍, 순간 그 폭발해서 나오는 타이밍이 되게 무섭습니다. 예, 오브로드를 좀 끌어주긴 했어도 히드라도 그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드라도 좀 줄었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되면 12시에 되면 뭐 피해는 상관없이 되게 불리해졌습니다. 예. 앞마당이 날아갔어요. 이거는 견제를 해서 성공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냥 김윤중 선수가 계속 끌려가는 경기가 되는 거예요. 드론에 실을 말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크템플러 한번 12시 앞마당 한번 가볼 거예요. 양동작전으로. 네. 자, 이거를 한번 쓰고 들어가나요? 네. 적어도 이제 힘을 어쨌든 끝까지 쥐어 짜서 지금 온 상황이기 때문에. 봤어요, 봤어요. 요즘 다크를 이거 다 봤어요. 미리 대기를 타고 계십니다. 네. 이거 타격을 줘야 됩니다. 분명히 물량도 좀 있고 하니까. 네. 정우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오버로드를 생산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네. 자, 날려야 돼요. 날려야 돼요. 완전히 날려야 됩니다. 예. 심시티가 좀 독특하고 선분 위치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다 깨부시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분도 드론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오버로드 뽑느라 또 자원을 그쪽으로 다 썼기 때문에. 네. 인구수도 많지 않고. 아, 이거 뚫렸는데요. 예. 스파이어 깨고 또 중형 건물 또 스파이어가 또 이쪽에 있어서 야 이거를 이렇게 예 야. 자 지금 병룡이 도와주러 왔는데 네 아이고 다크도 있고요 예 해처리를 지금 뭐 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드론 자체를 많이 잡았고 타격이 좀 오랫동안 줬기 때문에 네 앞마당 완성되고 이제 그 물량 복구할 만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거 안 먹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예 자, 승리에게 넘겼습니다, 김윤중 선수. 네, 다시 한번 앞마당을 하고, 아직도 커서가 견제를 또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이분이 이렇게 부자인 상태가 아니에요, 저분이. 네. 승리에게 넘겼고, 아주 타격을 제대로 줬기 때문에. 네. 앞마당 확장기 이제 돌아가고, 하이템플러도 이제는 4개 정도 있는데다가 리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히드라로 더 이상 타격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 많이 달라졌죠? 네. 네,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아, 앞마당을 완성시키면서 12시를 이렇게. 아, 진짜. 네. 어우. 끔찍하네요, 끔찍해. 예. 아, 진짜 저 지는 줄 알았어요. 네. 예, 저희도 진짜 그대로 밀려가지고. 네. 그냥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상당하시죠, 실력이? 예, 아마추어 고수분이 아니신데, 이분은 그냥 일반인 분이시거든요. 어제 히드라를 계속 빼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못하실 줄 알고. 네. 히드라가 그래도. 방심하셨구나. 네. 살짝. 계속 꾸준히 뽑으셔가지고 어우 뭐 야 잔인한데요? 네. 야 완전 싹 다 말렸어요. 네 드론까지 싹 말리고 거의 이건 마지막 러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못 들어갑니다 프로토스 앞마당은. 자 내려서 한 번 더 샤. 자 리버도 나왔고. 예, 뭐 더 견제 안 해도 될 만큼 지금은 네. 뭐 앞마당이 활성화됐고 그냥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병력 네. 다 모아가지고. 네. 뭐 럴커도 안 나와 있고 이건 진짜 막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자, 한 번 더. 드론을 오, 이제 막 채워둘만. 아, 내려야 되겠는데요? 뭐 잡을 드론이 없네요. 네. 예, 잡을 드론이 둘밖에 없습니다. 원 사이니어 스탑에 원 드론으로. 네.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렇죠. 자, 여기 앞을 아, 리버가 걸어가고 있긴 한데 리버가 오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리버! 야! 야. 손이 빠른데요, 순간적인 손은. 정확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스톰이 진짜 정확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아우, 머리 위쪽으로 뭐. 심시티로 버티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 라칸! 네, 스톰의 정확도가 정말 예술이네요. 네. 아, 이건 뭐 김중 선수가 순간 당황해서 예, 조금만 손이 꼬였어도 이 팬분과의 대결에서 질 뻔했습니다. 네. 야. 야. 네.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앞마당이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네. 그 순간 지지를 칠까 했는데 네. 견제를 그 전에 한번 주고 그다음에 오버로드도 잡고 네. 예, 그동안에 꾸준하게 모은 병력으로 이제 12시 쪽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밀어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참 보통이 아니죠.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다 상향이 됐어요, 지금 실력들이. 네. 예, 어디 네. 프로게이머의 앞마당을 깹니까? 그러니까요. 야, 앞마당을 깨졌어요. 앞마당이 깨졌습니다, 일단. 예,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이런 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셨고. 네! 자, 이제는 팀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이제 명승부를 펼쳤던 이분과 함께, 고문기 선수와 함께. 네. 예, 같이 팀을 이제 하시고요. 네. 두 분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 잡아주시고요. 네. 아니 숫자는 빼시고요. 네, 네. 아... 그냥 뭐 모모와 팀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쉽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김윤 선수가 원하시는 방제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어, 괜찮습니다. 예, 완전히 공개방처럼 예 방을 만드시네요. 예, 뒤에는 이제 비번이라고 알려주신 거고요. 네, 자 헌터에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방 잡히고 창 닫아 주시면 방제를 불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방제, 예,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오셨고요. 방제 네. 불러주시죠. 방제. 방제는 헌터 팀플 고수만. 네. 헌터 팀플 고수만. 고수만. 예, 헌터 팀플 고수만. 헌터 팀플 고수만. 예, 띄워쓰기 없고요. 비밀번호는 같은 그 숫자가 두 개 연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어, 다 들어오셨네요. 벌써. 오, 벌써 다 들어오셨어요. 자, 이근호 다 하셔야 되고요. 네. 저희가 런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런처가 저희만 있고 상대방이 없게 되면 방이 튕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런처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팀플레이는 굳이 토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원하시는 종종을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같은 팀에 이제 또 그 팬분이 고문기 씨가 굉장한 실력자이다 보니까 좀 김인중 선수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테란 적으고요. 네. 상대방은 랜덤 테란. 그렇습니다. 자, 1, 2, 3, 4 슬롯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이 됐고요. 위치가 중요하죠. 테란이 나왔기 때문에. 네, 동맹 맺으셔야 되고요. 네, 위치가 예. 이제 4시. 동맹을 맺게 되면 제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케이. 됐고요. 됐습니다. 어,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3시 네. 9시면 아주 좋죠. 센터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좋고. 그렇죠. 캠프도 그, 빠르고요. 네, 그리고 어, 김인중 선수는 뭐 장남입니까? 아니면 막내입니까? 아, 저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 아, 여동생이. 네. 몇 살 차이에요? 9살 차이. 아홉 살이요? 아, 네. 네. 정말 귀엽겠네요, 그러면. 예. 네. 아닌가 봐요. 아, 되게 네. 제가 동생이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여워서 네. 업고도 학교도 가보고 오.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인형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 좀 많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네. 휴가 받을 때마다 집에 가는데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커지더라고요, 내가. 어, 그렇죠. 지금 이제 6학년이면 이제 2차 성징이 이제 올 나이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김민 선수가 공기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귀엽다기, 귀엽죠? 이게 귀엽다고 해야겠죠. 네. 귀엽다기보다는 이제 좀 성숙해가는, 네. 조숙해지는 이제 네. 그런 나이가 되면서 예전에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귀여워질 날이 있을 있어요. 거예요. 있어요. 예. 원래 이제 20살이 되면 젖살이 이제 빠지면서 네. 상당히 좀 이뻐질 그런 이제 시기가 또 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뭐 중학교 1학년이고 이럴 때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 흉내를 많이 내려고 하는 예,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귀엽게 볼 수 없는 예, 이런 그 때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이쁘고 귀여운데 그렇죠. 네. 그거를 깨닫는 시기가 이제 아, 20살이 넘어서죠. 그렇죠. 예, 그때 네. 되면 또 다시 귀여워지려고 무슨 네.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요. 10년만 네.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몇 년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동생이 좀 나쁜 길로만 안 빠졌으면 네. 하는 그런 오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도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까 네. 네. 전화라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신가요, 본인이 좀 착하시다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아 근데 또 동생한테는 또 못 그러죠, 안 그러죠. 약간 낯간지럽고 그렇게 하니까. 네, 네. 화 좀 내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착하게만 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착하게만 잘하다오. 뭐 네. 공부 못하고 자라고는 뭐 그 뒤에 일이고. 그럼요. 그렇죠. 네. IQ는 상관이 없다. 착하게만 뭐, 잘하다오. 네. 정상인이면 상관없고 성격만 착하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부모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동생이 약간 나이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동생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되게 애틋한 것 같습니다. 네. 싸운 적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데. 싸움이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아홉 네, 살 차이가 네. 나면. 예. 동생이 또 기가 좀 세요. 그래서 어. 오빠한테 절대. 지지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손을 내야죠, 그러면. 손폭력을 네. 내야 될 것 같은데. 손을 내도. 네. 부러지지 않아요. 어. 착하시네요, 김인중 선수가. 네. 어, 저도 뭐 같이 진짜 어린아이처럼 같이 서로.
아빠 입장에서 보면 좀 어이가 없죠. 둘이 똑같아 보이니까. 큰, 다 큰 놈이나 어린 애나 똑같이 예. 예. 같이 장난치면서 놀고 있으니까. 네. 저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동생. 아, 다 그렇군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예. 예. 그럼요. 예. 그러네요. 그만큼 여자친구 사귈 때도 동갑인 여자친구 사귀다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친구는 안 싸울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싸워요? 네, 똑같아요. 네. 네. 똑같습니다. 연상이든 연하건 나이 차이가 적건 안 적건 뭐 여튼 그렇습니다. 김윤 선수 역시나 많이 싸운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채널에서 질문이 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읽어드릴 텐데 프로리그의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이벌이라기보단 라이벌은 없으니까 제가 또 뭐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걸 또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잘할 거지만 네. 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영화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영화보다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워낙 또 멀리 가가지고 그래도 또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또 영화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배울 것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게임을 하면은 그때는 네. 또 승패가 어땠습니까? 아, 제가 더 커리지도 먼저 빨리 따고 네. 먼저 네. 숙소도 먼저 오고 빨라가지고 네. 영화가 이렇게 잘할 줄 솔직히 몰랐거든요. 고등학교 되게 빨리 때... 성장하고 되게 잘하고 고등학교 때는 잘 못했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더 잘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다. 라이벌이라기보단 좀 배우고 더 잘해야겠다. 라이벌이 의미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네. 라이벌이. 예. 좀 그래도 비슷해야 네. 그런. 아유, 예, 김민호 선수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예. 상대방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라는 거 되게 도움이 되는 지금 겁니다. 예, 여섯 시는 지금 털렸고. 저희 팀 저기도. 예, 저 아홉 시 쪽. 예, 아홉 시 쪽. 나가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예, 여섯 시는 아웃 됐고요. 네, 서로 지금 한 분씩이 거의 한 분은 나가셨고, 예. 아홉 시 분은 또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홉 시에 해처리가 터지기 전에 네. 예, 백업을 가서 네. 헬프를 가야죠. 헬프를 가서 일단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11시로 마무리 차가 막았어요! 맞네요! 근데 저분 혼자서. 아, 근데 뒤에 벙커가 있다. 뒤에 벙커가 있어요. 아, 벙커에 이제 머린하고 네. 정원린 가면은 그냥 깨지는 거니까. 빈 벙커인가요? 예. 아, 예. 머린이 안 들어갔네요. 네. 근데 이 김윤중 선수의 팬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혼자서도 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칼라 예. 막기 쉽지가 않은데. 네. 뭐 잘 막았습니다, 일단. 편안히 들어왔는데 잘 나왔고요. 네. 네, 이런 실력 있는 분이 또 김준중 선수의 팬이라고 하니까 네. 네, 김준중 선수 입장에서는 좀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든든할 것 같아요. 팀플레이 하시면서요. 네, 지금은 되게 든든하네요. 네. 팀플레이 많이 안 하시죠, 거의? 네, 거의 예전엔 많이 했는데 네. 지금 할 기회도 없고 네. 네, 별로 네, 팀플레이 예전에 또 한창 프로리그에서 쓰였을 때는 네.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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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금은 팀플레이를 안 하고 계시지만 네. 뭐 완벽한 팀플레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품을 저희가 드립니다. 네, 김윤중 선수 같이 게임을 하신 분에게 팬에게 저희가 네. 상품을 드리거든요. 네. 잘 하셨어요. 사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자 키보드에 직접 김윤중 선수의 사인을 담아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문기 씨였고요. 네. 자 사인해 주시고요. 뭐 멘트 같은 거 하나 전달해 드릴 멘트가 있으면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김윤중 선수의 사인 키보드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팬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거나 패배에 관계없이 저희가 키보드를 드립니다. 네. 자, 매일 하나씩 저희가 협찬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 김윤중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시면요. 저희가 세 개를 뿌립니다. 네, 이용호 선수가 나왔을 때도 한번 그랬고요. 네, 다 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에. 네, 제가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좀 감사드려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라고. 예. 네. 괜찮습니다. 뭐 감사하는 네. 게 나쁜 그쵸? 게 아니죠. 네, 이 키보드를 자 이제 내려놔 주시고요. 예. 이 키보드를 저희가 직접 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팬이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네. 정성스럽게 사인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되게 이제 무난하게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경기에서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다 승리한 이런 상황이고. 네. 이번에는 아마추어 고수전. 그렇죠. 네. 네. 아마추어 고수전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첫 번째 1부에서는 저희가 정말 무참히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네. 아마추어 고수전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공개방을 갈게요. 예. 공개방을 먼저 가겠습니다. 아 마땅한 선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저기 선수가 예. 저희가
공방으로 예. 하겠습니다. 공방으로 예. 지금 김윤 선수의 페이스를 봤을 때는 어떤 그 아마추어 고수를 넣는다고 해도 지금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저희가 없어서 네. 이번에 공방 가겠습니다. 예. 네, 공방.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채널에서. 예. 네, 공방 좋아, 공방 좋아해. 뭐 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갑니다. 네. 자 방을 만들어 주시고요. 어 그래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네. 방 비번. 네. 비번 넣어주시고요. 자. 네. 그렇습니다. 창 닫아주시고요. 자 방제 불러주세요. 초고수만 오세요. 초고수만 오셔야 돼요. 네. 예. 초고수만 오세요. 띄어쓰기 없고요. 초고수만 오세요고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있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1에서 100번 사이고 약간 좀 앞쪽에 있어요. 네. 자, 한 분입니다. 예, 1에서 100번 사이고 이제 50 밑입니다. 50 밑이에요. 50 밑이고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만 힌트를 드리면은 오시겠죠? 네. 네. 이번에 좀 약간 저희가 이제 네, 그러네요, 오시죠. 예. 자, 오셨네요.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리면 방이 이제 폭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약간 어렵게 힌트를 드렸고요. 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족은 프로토스고 상대방 종족은 아직 랜덤. 일단 랜덤인데요. 시작해보세요. 일단은 출발. 네.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그렇게 자신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에요. 토스전이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맵은 파이썬이고 비밀번호는 37이었습니다. 37. 네, 37. 네. 후전 대박이다. 이길 수 없으니까 전진 게이트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오늘 또 팀원들이 임중이 형 하면 들어오겠다라고 네, 들어갈, 들어갈게요 했는데 네. 또 이게 또 들어올라면 비번을 또 알고 들어와야 어렵죠. 어렵죠. 네. 막상 또 못 들어오잖아요. 네. 네. 시도는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못 들어왔나. 저도 애플레이에 한번 그 참여해보려고 한 1년째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비밀번호 못 맞췄습니다. 한 번도. 예, 단 한 번도.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못 들어가 봤어요. 예. 애플레이건 뭐 스무도 미니라이브건 네.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MBC 네. 게임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게임을 하는 예, 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저도 집에서 예, 혼자 이렇게 TV를 보다가 생방송으로 나오면은 한 시간 내내 시도를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팀원들이 여기에 당첨돼서 김윤중 선수를 놀라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말들은 많이 했는데 네. 네,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말만 그렇게 네, 했을 거예요. 누가 가장 그런 네. 얘기 많이 하나요? 그런 그 김민준 선수하고 장난 많이 치는 선수가 누가 있나요? 도우도 있었고 김도우 선수. 네. 네. 네 도우가 제일 윤중이 형 뭐 부셔줄게요 막 이러면서 네. 굵직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연습했을 때는 자주 좀 부셔지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도우. 네, 김민준 선수에게. 저희 팀 테란 선수들이 되게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네. 다음 시즌에 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요. 연습 때 되게 잘해가지고. 그렇죠. 뭐 이신영 선수 같은 대박이죠. 경우는 예. 예, 이번 시즌에 거의 에이스로 거듭났고. 예. 김성현 선수도 있고. 예. 김성현 선수. 잘해요. 예. 김도우 선수. 예. 뭐 이렇게 예. 모두 다 재능 있고 아주 스타일리시한 이런 선수들이 많죠. 예. 그렇게 3 테란이 저희 팀을 좀 이끌지 않을까. 프로토스는? 프로토스도 많은 저희 선생님 밑에 또 두 명의 금방 나갈 누구요? 수 있는 실력자가 네. 있는데 누구요? 금방 나갈 수 있는 실력자 주세요, 이름을. 이름을 어필을 딱딱. 해주셔야 네. 이제 STX 팀을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같이 이제 응원을 하십니다. 저희가 볼 조성호 수 선수 조성호 선수 예. 엘리트 학생부 스쿨리그 출신 예. 변현재 선수라고 변현재 선수 예. 네 조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팀 프로리그에 간간히 이제 네,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근데 되게 좀 아쉬운 경기력이 있었거든요. 네, 다 잘해놓고 지거나 네, 마무리를 못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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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렸다고들 합니까? 예, 엄청 약간 긴장을 좀 하는 스타일이어서 성우가. 근데 또 변현재 네.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는 진짜 스타일도 확실하고 네. 정말 센스가 넘치거든요. 오, 그래요? 변현재 선수. 네, 네 눈여겨보겠습니다. 어떤 데 스타일이 확실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스타일이 어떤 힘보다는 네. 진짜 기술? 네, 보통 생각지 못한 것들을 좀 다 알고 있고 그 선수한테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아주 정석적인 어떤 그 스타일이 아니라 네, 뭔가 자신만의 특이하게. 예, 독특한 견제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요새는 또 무난한 것도 잘해요. 그래요? 기본 운영도 잘하고 야, 뭐 완벽한데요. 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보는 선수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주장이니까 네. 이렇게 아우르면서 보니까 네. 네. 야 그래요.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STX 소울 팀에 뭐 김구현 선수, 김윤중 선수, 그다음에 뭐 변현재 선수, 조성호 선수, 예, 선수 풀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예, 선수 풀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 확실히 좀
그 팀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SX 서울 팀도 뭐 원래 이제 선수들의 어떤 면면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어떤 그 구성원도 탄탄했었던 이런 그 팀인데 신인까지 이제 합세를 하다 보면은 더욱더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그렇죠. 목표가 있다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승을 예를 들면 뭐 양대 리그에서는 두 번, 세 번을 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목표를 이제 정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 개인 리그에서 좀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내가 네. 우승을 해서 말을 하는 그 장면과 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개인 리그는 이미지 메이킹만 이제 네, 네. 많이 했었는데 네. 많이 금방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 우승하면은 눈물 받아. 예, 그야말로 예, 예. 그 감동에 진짜 계속 그 꿈에 그렸던 예. 네. 그런 눈물 아주 폭풍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우승하면은 우승자 중에서 가장 많이 울 것 같아요. 김준 선수가 우승컵에다가 이제 네. 눈물을 담는 네. 이제 그런 프로토스 선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네. 볼만할 것 같습니다. 결승 올라가면 제가 갈게요. 뭐 어디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네. 올라가도 아시는 척하면 아는 척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발표니까. 네, 네 약속들이 이제 지켜지는 이런 사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말만 네. 하는 사이 이거 안 돼요. 네, 네 꼭 가겠습니다. 네 결승에 올라가면은 그럼요 결승 올라가면 꼭 가겠습니다. 올라가면 네, 네.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약속을 해야지. 네, 하여튼 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저 이렇게 훈훈하게. 다 이제 형 동생하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네. 뭐 꼭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우러나시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뭐 언제든지 뭐 걱정이 되는 일이 있거나 네. 뭐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제가 인생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 진짜요? 뭐 안 믿는 것 같은데 뭐 예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모적인 컴플렉스 아까 이마라고 하셨는데 그럼 자신 있는 부분은 네. 어디입니까? 포인트 예 자신의. 자신 있는 부분이 네. 솔직히 외모는 솔직히 좀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뭐 팀 안에서는 아, 나 잘생겼지 이러면서 다 하고는 다니는데 네. 뭐 딱히 자신은 없어요.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네 그러면 다른 부분을 물어보죠. 그럼 어떤 부분이 인간 기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내세울 만한 거. 속이 깊은. 속이 찰진 남자. 네 속이 네. 정말. 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그러면은 그 얘기가 맞는 겁니다. 깊으려고 깊다고 생각하면은 깊으려고 항상 노력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게 장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 팀 내에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선수 개인적으로 누구? 저는 유난이 형이. 네. 김유난 선수가. 네,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김유난 선수가 정말 무슨 아이돌 그룹과도 같은 견지어도 전혀 선색이 없네. 얼굴 네. 정말 작고. 그럼요. 눈도 크고. 네, 눈썹도 아주 시커멓고. 네. 숙소 안에서도 또 이미지를 관리해요. 숙소 안에서. 숙소 안에서도 이제 그렇군요. 아니 뭐 느낌? 재밌고 네. 그러는 거는 뭐 밖에서의 봤었던 이미지와는 좀 다른데. 네. 막 개인적인 뭐 여자친구 같은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고 이미지 관리 이제 하는 거죠. 예, 아니 뭐 네. 알려하지 마라. 네. 그냥 뭐 아예 그냥. 좀 뭘 알려줘야 이제 나도 할 텐데 연애를 네, 알려주지 유난이 않는군요. 네. 네, 유난이 형 전화번호를 최근에 알았어요. 전화번호를 좀 당황하기 네. 힘든 타입이군요. 네. 김유란 선수가. 네, 사생활의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좀 다가가기 힘든 주변 사람들이 좀 친하게 지내기 약간 힘든 타입의 그런 그 선수였군요. 네, 네. 그런가요? 다가가기는 쉬운데 네. 막상 자기가 어떤, 네. 네. 친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친해진 것 같지는 않은. 섭섭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연락처를 좀 같이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연락처를 잠깐만요. 네. 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자. 들어오자! 이번 주면 끝났다! 어! 아이고! 근데 드라곤이 많긴 많은데! 예, 많긴 많아요. 예. 아이고! 아, 드라곤만 조금 많았으면 리버 컴퓨터가 잘 하셨거든요. 예. 아이고! 이야. 아이고, 예. 리버가 예. 죽기는 했습니다만 워낙이 같은 빌드에서 일단은 지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드라곤의 양도 좀더 많았고 그렇죠. 네. 또 제일 먼 거리라 네. 오른쪽 시장도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른 동안에 여기에서는 드라곤이 둥기가 더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아, 좀 아쉬워진 상황이 됐고요. 제가 약간 드리던 얘기 계속 드리면요. 약간 섭섭했을 것 같은데 김윤환 선수에게 연락처를 지금 알려주다니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 딱히 네. 필요하지도 뭐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았다. 네. 맨날 숙소 네. 가면 보는데 뭐 네. 굳이 뭐 전화번호가 필요가 있겠느냐. 예. 지금 숙소에 네. 없으면 휴가 갔겠거니. 예. 숙소에 있으면 아 연습하겠거니.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생활 패턴이 뻔하기 때문에 굳이 네. 뭐 개인적인 연락처를 알지 않아도 예 불편함이 뭐 없었다. 최근에 알았다는 그래도 알긴 알았으니까. 네.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예. 네. 네. 그래서 선뜻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알려줘야지, 그럼.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연락처, 그런... 형,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윤중아,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럴 네. 줄 알았는데. 네. 아, 좀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말해서. 네. 네. 뭐,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되게 좋은 형이에요. 예. 네. 아, 좋은 형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연락처 알려줬으니까 좋은 형이죠. 그렇죠. 예. 네. 네. 뭐, 사생활을 철저하게 좀 그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그 사람의 성격일 뿐이고. 그렇죠. 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뭐, 욕할 부분도 절대 아니고요. 네. 자기 관리를 되게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관리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수명도 되게 길고 롱런할 수 있는 선수. 정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자기 관리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네, 보고 배울 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트위버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오히려 위기가 됐어요. 그런 타입의 선수가 약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빨리 벗어나오질 못합니다. 아. 예, 자신만의 어떤 그 계산에서 벗어난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럴 때는 김윤주 선수가 잘 캐치를 해가지고 주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어느 만져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만약 김윤환 선수가 부진에 빠지면 다 김윤주 선수 탓이에요. 네, 네. 이거 뭐 그냥 네, 그래요. 예. 하여튼 잘할 겁니다. 우리 김윤중 선수.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하네요. 예, 김윤환, 네. 김윤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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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자만 또 달라가지고 제가 또 장난으로 김윤, 우리는 김윤, 김윤이 똑같으니까 네. 제가 엮어서 막 말하고 그러는데 예. 김윤환 형 입장에서는 또 치워라 이러고 싫다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 형이 있는데. 네, 네. 김정환 선수라고 예전에. 그럼요. 예, 기, 네. 그 김윤환 선수의 예, 형이 먼저 활동을 프로게이머로 했었었죠. 자, 지금은 본진까지 습격을 한 상황이라 네. 결과는 지금 김윤중 선수가. 네. 예, 김윤중 선수가 거의 이제. 아, 되게 헷갈리죠. 네. 그 예.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참 김윤환 선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름이 잠깐 헷갈리네요. 예. 자, 와, 완전 뭐 쇼트화 시키고 있어요. 예. 예, 김윤중 선수가 보니까 전투할 때 그 순간적인 폭발적으로 이제 손 스피드가 좀 빨라지는. 네. 예, 그러면서 좀 이득을 보네요. 표정도 싹 바뀌면서. 네. 아, 집중력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산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순간적인 그 집중력이 거의 뭐, 어우,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좋습니다. 지금 한 번도 뭐 진 적이 없어요. 뭐 네. 그래요. 뭐 팀플도 그렇고 1대1도 그렇고 지금 잘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1대1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에서 네. 보도록 할게요. 예. 자, 공방 1대1 게임입니다. 방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네. 자, 아마추어 고수전이죠. 아마추어 고수전 다시 하나요? 예. 왜 미리 말씀하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추어 고수전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네. 아마추어 고수전 그를 먼저 네. 하려고 했었는데 그 네. 아마추어 고수의 어떤 그 PC 컴퓨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네. 예, 제가 순서를 바꿔봤어요. 예, 순서를 좀 바꾼 거고요. 지금 네. 아마추어 고수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마추어 고수전이고요. 네. 이 고수전 이후에 저희가 다시 시간 남게 되면 1대1 공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예요. 네. 출발해 주시죠. 아, 정우분 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니까 여기 뽑혀서 나온 거예요. 네. 네. 잘하시는 저그분이라고 합니다. 마이스타리그 출신이라고 예. 하시네요. 마이스타리그에서 아마추어 네. 대표로 선발된 네. 네, 그런 분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갔고 어느 수준까지 이제 경기를 보여줬는지는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아마추어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뭔가 두각을 나타냈었던 이런 선수라고 하니까 네. 네, 아주 그 믿을 만한 저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자, 그리고 질문사항 계속 받겠습니다. 네. 아직 없어요, 질문이 뭐. 네. 딱히 그 질문을 드릴 만한 질문이 없어가지고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좀 약간 식상합니다. 네. 네, 좀 재밌는 질문들 저희가 올려주시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닙니다. 이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예. 오해하시는 분들은 저희 작가분이 지금 조치를 취해주실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맵은 이제 투원이고요. 예. 7시에 위치해 있는 김윤중 선수. 네. 자, 일단 저구기 때문에 앞마당 준비를 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제 김윤중 선수에게 고비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전승가도에 이제 더, 뭐 전승가도에 또 전승가도를 달리게 될 것이냐. 네. 아, 지금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왠지 네. 고비가 될 것 같긴 해요. 아, 왠지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옵니까? 네. 아, 느낌이. 네. 약간 촉이 있으십니까?
예, 느낌이 약간 네, 약간 좀 뭔가 아, 예,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날 듯한. 그렇죠. 저희가 네.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2분 내내 섭외를 해서 이제 초빙을 한 저거거든요. 예, 그냥 프로포스를 잘 잡으면 안 된다. 네. 순간 폭발적인 물량이 나온다. 그런 물량을 버텨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질문을 이제 해가면서 뽑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2부 첫 번째 팬과의 대결에서 김윤중 선수가 어떤 면에서 위기를 겪었는가를 이제 유심히 지켜보면서 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이 김윤중 선수가 참 어렵겠구나. 네. 이런 그 분석 데이터까지 다 갖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네. 정말 이제 무차별 배틀넷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1부 시작할 때 네. 그 정도요. 지금 장비도 네. 저희가 준비한 장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비도 안 갖고 왔는데 아~ 네, 왜요? 이런 실수를 아, 이거 예. 네 정찰을 빈 저기 있는데 아, 네. 정찰을 좋아요. 갔는데 예. 사람이니까 실수할 네. 수 있는 거고 예. 방송이다 보니까 부끄럽네요. 얼굴 시뻘개지셨는데요? 네, 네. 프로게이머가 네. 그냥 지나쳐갔는데 클릭을 하고 봤어야 됐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 되게 아~ 솔직해요. 예. 네. 뭐 실수했다 하는 거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런 실수. 네, 네. 실수할 수 있죠. 자, 저번 두 기자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기 내에서 극복할 줄 알아야 그게 또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어떤 그 프로 정신을 경기 내에서 보여주시리라 믿고. 네. 이 김윤중 선수가 가장 그 존경하던.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토스의 스타일을 좀 담고 싶었습니까? 박정석 선수? 두 분 강민 선수랑 네. 두 분 다 되게 좋아했었는데 강민과 이제 박정석 선수 예. 그때 두 분 다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네, 플레이 스타일이 뭐 한 명을 딱히 말하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두 분을 좀 퓨전 시켜놓은 듯한 그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원하셨군요. 네. 뭐, 그러면 또 최강의 토스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네. 하여튼 두 분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김윤중 선수의 프로토스 플레이의 롤 모델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견제와 물량을 진짜 두 개 다 잘하는 토스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견제를 잘하는 선수를 보면 물량이 없어요. 견제를 아무리 잘해놔도 물량이 없어서 이길 수가 없구나. 지는 경우가 네. 있고 네.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견제를 못하고 너무 딱딱한 플레이를 해서 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싸움은 네. 잘하는데 결국 자원이 다 떨어져 지는 네. 네. 저거를 이기려면 또 물량으로만 또 이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견제로만도 또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견제하면 또 그 저 김성재 선수. 네. 예전에 김성재 선수는 견제로 시작해서 견제로 끝났어요. 예. 본인이 끝나거나 남이 끝나거나. 네. 예. 네. 또 화려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스타일의 완성판을 네. 김윤중 선수가 또 물량을 가미해서 운영을 가미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미해가지고 네, 물량과 어떤 그 요즘 프로토스들은 저분은 잘하는 프로토스 예를 들어 김태용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물량도 좋고 견제도 잘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네. 프로리그 안에서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바로 그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역시 김윤중 선수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스 누구라도 태경이 형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잘한다고 생각하고 네. 보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네. 그럼요. 그 선수의 네. 플레이는 거의 보고 딱 게임을 들어가도 네. 자신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느샌가 프로 게이머가 너무 해오던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빨리 고쳐야 될 텐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버릇이라는 거죠. 네. 예. 자신이 게임을 익혔었던 방식, 자신이 이겼었던 방법이 게이머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남이 잘하는 방식대로 이기려고 따라하다가는 또 게임 망치고 이런 경우들이 네. 많아서. 그렇죠. 네. 딱 거기까지 말고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르치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상대방이 뭐 컴퓨터면 자신의 플레이 다 하겠는데 또 상대방도 네. 역시나 선수고 하다 보니까 네. 금방 또 이게 또 상대방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야 이게 진짜 뭐 한두 번 이거 경기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엄청난 연습량과 노력과 진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네. 네, 플레이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저그들도 그렇잖아요. 저그들도 같은 히드라를 쓰더라도 어떤 선수는 이렇게 쓰고 어떤 선수는 또 저렇게 씁니다. 네, 타이밍이 다 다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쓰는 유닛은 같아도 이제 그 타이밍이라든가 혹은 운영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유동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맞춰가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선수 개인이거든요.
그런 무력들이 있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적인 상황 대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가면서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프로게이머들은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대학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똑같으면 누가 봅니까? 그렇죠. 매번 다르기 때문에 보는 거, 같은 플레이라도 네. 분명히 선수에 따라서 다 모든 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고 아직 보여줄 것들이 많습니다. 예. 10년 넘게 똑같은 유닛 쓰고 똑같은 뭐 그 건물에다가 똑같은 유닛에다가 뭐 이런 그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똑같은 유닛을 쓰되 쓰는 사람마다 모조리 다 다른 그 성격의 플레이가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흥미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플레이들을 보는 것들이 엄청난 또 재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선수들의 플레이들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즌이 바뀌면서 계속 플레이 잘 이제 돌고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컷에어 컨트롤에 집중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며 네. 어떠십니까? 상대방의 어떤 실력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에 약간 좀 맞는 스타일을 저희가 골라왔는데 완전 똑같고 예. 아세요? 프로게이머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네.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고 네. 네. 그럼 신경만 받쳐준다면 이제 운영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네. 실수만 안 한다면 뭐 오, 예. 예.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프로게이머와 프로게이머 간의 대결 같은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질문이 상당히 특이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결혼을 만약에 나중에 하신다면은 그 출산 계획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네. 아이를 좀 많이 낳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전 아기를 가지면 맞는다면 네. 딸아이를 한 3명 정도? 딸만 셋? 네. 딸 셋? 딸이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딸 좋죠. 네. 네. 그럼요. 아들에 대한 이런 그 미련은 없으신가 봐요? 아들은 왠지 좀 네. 힘들 것 같고 네. 딸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아들은 대충 막 그냥 예. 내놔도 되는데 딸들은 정말 애지 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길바닥에다 굴려도 이제 네. 튼튼하게만 자라면 되는 거니까. 네. 어휴, 버러워! 야, 버러우죠, 굴링? 자, 예. 뭔가 약해 보이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예. 놀랍게는. 이게 놀라야 되는데. 어휴, 컷에는 좀 떨어졌는데, 근데. 예. 놀랍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봤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네, 들어왔다가 완전히 뒤에서 다 올라와서 앞뒤로 싸먹었어야 되는데 예. 뭐 큰 그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벌어가 됐다가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김윤중 선수가 실제로도 그렇죠. 네, 근데 모르겠네요 지금 게임이. 네. 게임은 아직 견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적어도 지금 그렇죠. 한시 본진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게임의 승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특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도 네, 아칸 예. 점사 좋았고요. 뭐 예. 되게 이분도 순간적인 컨트롤이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네. 커세어로 이제 막 많은 견제를 한 것은 또 아니고요. 야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고요. 네. 그분도 정말 집중을 많이 해서 어려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프로게이머를 경기를 하고 있는 아마추어 모습분께서도 네. 놓치고 싶지 않을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력 성장을 이제 프로게이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진 아마추어 고수분이니까요. 네, 이분이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프로게이머가 돼서 그때 이제 플레이한 선수가 접니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또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아마추어입니다. 그럼요. 예, 아마추어가 아니면 저희가 섭외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섭외 담당한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한창 이제 프로게이머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프로게이머 말고 미래에는 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직업이 있으신가요? 직업은 그걸 생각해 봤어요. 뭐요?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뭐요? 그 대충 설명만 해주세요. 가이드, 그 여행. 여행 가이드? 네. 네. 알려주면서 저도 네. 여행을 또. 전 세계로? 네, 그런.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네. 감성적인데요? 예, 네,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네. 네, 그런 사람이죠. 야,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있나요? 도시나 나라? 되게 그냥 그렇기보다는 산이랑 막 그런 풍경들 있는 약간 비슷합니다. 저랑도 비슷해요. 약간 그런 좀 역마살이 있어요. 저희들이 다 네. 집에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자꾸 나가면 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뭐 일단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김윤 선수 역시나 이제 여행 가이드를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셨고요. 네. 오
스트로크 뒤에서 히드라가 나와서 하이템플러를 잘라먹으려고 했는데 좀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시도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 부분 네. 뭔가를 확실하게 좀 해볼 수 있는 네. 그 시도 자체는 좋았었는데 완성도가 계속 높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로우 히드라가 뒤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면서 가장 뒤에 쳐져 있는 게 대부분 하이템플러거든요. 네. 예, 그 하이템플러를 딱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 버로우 히드라가 2등을 못 보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버로우 히드라가 그 다리 건너기 전에 네. 거기 버로우가 되어 있었으면 히드라가 딱 일어나가지고 템플러가 스피드가 좀 느리니까 잡을 수가 있는데 네. 너무 이거는 템플러와 질럿이 다 들어온 상황에서 네. 올라와서 큰 이득을 보질 못했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운영 네. 자체가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에는 힘드네요. 드론이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이 질럿은 다 죽어도 드론이 못 도망가네요. 도망가네요. 아, 그래도 질럿이 완전 차단해주고 네. 있고. 이건 뭐 2등 너무 많이 봐서. 네, 러일코를 전환해야 될 시점에 지금 버로우 히드라를 좀 뭔가 2등을 보려고 했었는데. 예. 그것이 망하다 보니까 준비해온 운영이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드에스크덴이야 뭐 깨져도 금방 지워지니까 상관없는데 스파이어도 지금 날아갔기 때문에 이후에 오는 그 하이템플러라든가 이런 병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하이브가 올라가는 것도 다 보여줬고. 네. 되게 신선했어요. 아마추어 네. 선수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 괜찮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준 선수 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네.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게임이 어떻게 될지. 네. 어쨌든 네. 안마랑 밀어버렸고. 저거에 네.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그런지. 네. 아니, 이건 뭐 이건 공포감을 이건... 가지지 않아도 네. 될 만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진에 어차피 지금 가면은 안마랑의 그 네. 심시티를 다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타가 가면은 완전히 하이브까지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템플러도 있고. 네. 변수가 일단은 크게 없는데 나오는 유닛도 지금 컨셉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그 공포증 때문에. 네. 물량 떠나면서 견제.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저그전 연승 기록 갖고 있는 진짜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김민준 선수가 저그전에 약간 공포증이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런 공포심이 이 저그전 연승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을. 방심하지 않는 생각. 예. 두려운 마음. 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상황이 좋았을 때 약간 좀 방심을 하게 되면 연승이 깨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김민우 선수의 그런 그 생각들이 예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금은 엑서스를 펼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병력이 왔고요. 이분들은 그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네. 근데 아, 본진 한마당에 밀리는 바람에 이분도 강력한 플레이를 하지 못했네요. 아, 반응은 진짜 아, 네. 빠릅니다. 빠르고. 예. 셔틀이 보이자마자 바로 빼는 예, 이런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 이러면서 만약에 지켜진 상태에서 하이브까지만 올라갔다면 진짜 강력해질 뻔했었죠. 예, 하이브는 올라갔어요. 네, 예, 아, 올라, 네, 그렇죠. 올라간 이후에 플레이가 안 됐습니다. 안마당에 네. 날아가서 자 일단 야 이건 뭐 김은주 선수가 오늘 경기를 다 펼치는데 다 이겼어요? 한 번도 예, 진 적이 없습니다. 예, 뭐 끝까지 이제 본진 안마랑을 날려버리고 나서도 아직도 모르겠다. 네. 아, 이렇게 이제 저거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김민중 선수인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는 다 이겼습니다. 예,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뭐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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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도 더. 네. 아, 그래도 아까 그래도 네. 아까 그 게임이 기억이 나요. 안마당이 밀렸을 때 제가 좀 네. 와 순간적인 떨림이 네. 있었나요? 네. 그때 진짜 지면은 안 되는데 그때 아마, 얼굴 빨개졌었거든요. 네, 아마 네. 우수분한테 지면 뭐 그래도 아 졌구나 했는데 팬분이니까 네. 그래도 진짜 끔찍했었어요. 지금 아직도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이 남네요. 아, 좀, 예, 네.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표정 변화도 약간 있으시면서 많이 놀랬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그 위기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경기를 하면서 다 오늘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야, 이런 모습 그대로 리그에서 네. 보여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개인 리그든 프로 리그든 네. 앞으로 김민우 선수가 계속 이렇게 탄탄대로 아주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앞으로 뭐 제 개인적으로 는 주장 일도 열심히 하고 개인 리그와 프로 리그도 열심히 할 건데 네. 아무래도 그래도 주장이다 보니까 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 또 실력도 많이 좋고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STX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팀원들이 되게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배고 후배고 이런 또 선수가 주장으로 있으면은. 아, 성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네. 그리고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오죠. 네. 내일 2시입니다. 내일은 6시가 아니라 토요일이기 때문에 2시. 네, 조일장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뭐 조일장 선수에게 간단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장이도 네. 뭐 워낙 잘하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많이 재밌게 못한 것 같아서 일장이 재밌었어요. 네. 일장이가 좀 내일 웃음도 많이 주고 시청자분들한테 네. 네. 되게 좀 게임도 좀 지고 자기를 다 이겨놓고 네. 네. 좀 지면서 재밌게 네. 많이 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조일장 선수 편도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에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오늘도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Cause the world wouldn't listen anymore.